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신질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만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 4천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단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로 늘어나 2,109개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분당 서현역 사건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 120 다산콜 재단과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행정상담 민원 접수, 교통, 생활관광 안내, 생활통역 등 외국어와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이와 연계해 통역과 안내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웰페어 뉴스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LIG 넥스원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LIG 넥스원은 내년 상반기 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LIG 넥스원은 자회사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대전과 판교, 용인, 구미 등의 이 카페, 베이커리 업종 관련 직무로 29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요양원에 머물거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설에 입소할 때 더 많은 돈이 지급됐는데요.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앞으로 시설에 가든 집에 있든 같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 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천 원, 시설급여는 245만 2,500원인데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을 받길 원하는 노인을 위해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나 임차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과 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 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한 기관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을 2027년까지 1,400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제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로부터 고립돼 학대 위험에 놓여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2018년 고령 사회로 들어섰고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에 대한 사회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사례와 정책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아시아 휴먼서비스 학회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2023 한일 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거진 사회적 고립 문제와 앞으로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재난을 경험한 이 시점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다름 아닌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회적 고립을 주제로 노인학대 예방과 청소년 고립 방지 돌봄 다방면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학술대회에 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방임 등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됐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19,552건으로 최근 3년간 약 15.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판정 사례는 6,807건으로 특히 가정에서의 학대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인력 확보, 데이터 구축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생애주기별 대책과 가족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 문제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청년이 2021년 기준 54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의 고립과 단절이 지속될 경우 노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청년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는 만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와 경제적 빈곤과 실업, 노인학대 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또 재활치료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운동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8.8%였습니다.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도 체육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운동하길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원래는 장애인들이 먼저 시작한 골프인데요. 비장애인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합쳐서 함께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에도 많은 시설이 부족한 것, 그것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공원에서 하는 골프, 파크골프는 비용 부담이 적고 걷기 운동에도 도움돼 장애인들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 탓에 이 비장애인 노년층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파크골프장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들은 파크골프를 치고 싶어도 못 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심 속 푸른 잔디밭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골프채로 직경 6cm의 공을 때려 구멍에 넣는 파크골프.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하지만 골프장이 도심의 공원이나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비용도 훨씬 저렴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동호인이 늘어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로 주목받았습니다. 운동도 좋지만 재활이 효과가 있어 장애인들한테 무엇보다 재활이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재활하는 걸로 통해서 많이. 하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보니 최근 비장애인 노년층이 파크골프장으로 대거 몰리면서 파크골프장이 부족해졌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18년 2만 6천여 명에 불과했던 등록 회원 수가 5년 사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장애인 파크골프 동호회 수도 2018년 88개에서 2023년 136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 파크골프 장수는 2017년 158곳에서 올해 361곳으로 2배 넘게 늘었지만 파크골프 인구를 따라잡기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부족한 파크골프장 탓에 장애인들이 밀려나면서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의회에서 열린 서남센터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시민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언급됐습니다. 서남센터 파크골프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비장애인 전용 시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장애인 전용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서 장애인 전용 시간이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뭐 1시 타임부터 3시 타임까지 주는데 저희가 또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저희가 시간이 또 딸리고 1시는 또 3시까지 너무 뜨거워요.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에 73곳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대해 장애인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파크골프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이 결국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발달장애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지난 16일 각하로 판결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 공보물이나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과 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선거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항의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빈집이 쾌적한 환경을 갖춘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 내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활용의 첫 모델로 동두천시 생현동에 아동돌봄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아동돌봄센터에는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도 배치될 계획입니다. 해당 아동돌봄센터는 내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입체 초음파 사진을 바탕으로 태어날 아기 얼굴을 미리 볼 수 있는 AI 기술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대단한 이 AI 기술의 핵심 개발자는 중증장애인 최강민 씨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와 난관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일군 그의 삶을 권용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뉴컨텐츠 기업 지원센터에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의 기업지원 공개경쟁에서 최종 선정된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중 태아의 얼굴 모습을 정확히 예측하는 이미지 딥러닝 AI 기술로 선풍을 일으킨 젊은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페이스는 임신 중 7개월 무렵에 찍은 입체 초음파 사진을 바탕으로 태어날 아기 얼굴을 생성 AI로 예상해서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95% 이상 일치할 만큼 그 정확도가 매우 높은 해당 상품은 요즘 산모들 사이에선 선택이 아닌 필수템으로 꼽힙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AI 기술 개발로 매출 급증과 함께 15억 원대 기술 투자까지 유치할 만큼 회사는 성장 일로입니다. 해당 기술의 핵심 개발자인 최강민 상무는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를 딛고 한양대 컴퓨터공학과를 수석 졸업, 대기업에 전격 발탁될 만큼 업계에선 정평이 난 유능한 인재입니다. 삼성 SDS 연구소에도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APS의 그 아주 기초적인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고 신기해 보여서 저도 같이 조인하게 됐습니다. 불과 3, 4년 새 10만 명 이상의 산모들이 이용한 베이비 페이스는 그 기술 가치를 인정받으며 해외 시장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이상으로 완전 새로운 알고리즘을 지금 새로 만드실 수 있는 최 상무님이 큰 역할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업화 성공에 안주치 않고 새로운 연구개발을 계속한 끝에
실존하는 유명 화가의 화풍으로 자신의 모습을 생성해주는 AI 아바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했거든요. 장애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굴의 도전과 핏다머린 노력으로 만들어냈을 그의 성공 스토리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오랜 울림으로 남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파이팅! 복지TV 뉴스 권영찬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여행 많이 떠나시죠? 하지만 장애인 가정의 경우 선뜻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달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캠핑이 열렸는데요. 각별했던 여름날의 추억을 정은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지난 18일 저녁, 양주시 남면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 마당에는 크고 작은 텐트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행에서 제1회 발달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공간, 제가 서로 일을 해주는 공간, 그래서 모든 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를 만들어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평생 간직할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집을 떠나 다른 장애 가족들과 보내는 체험의 시간을 가지며 친구도 만나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신 있게 소개도 해봅니다. 현재 녹색병원에서 아이유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먹거리, 잠자리, 놀거리 일체를 제공해 장애 자녀를 키워온 어머니,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시간입니다. 후원자들도 다양한 먹거리로 함께 응원합니다. 모임 자체가 너무나 좋고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하고요. 오늘 하루 멋지게, 신나게, 재밌게 즐기세요.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보호자는 보호자끼리의 시간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캠핑 정말 처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색다른 경험이에요.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많은 사람 인천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박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특별한 바캉스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오페라를 감상하며 즐기는 오페라 바캉스인데요. 여름밤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바캉스 현장을 정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 뜨거운 휴가철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는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의정부 미래세대와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 오페라 바캉스가 있는 날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문화예술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반월 오페라단 복지관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듯 가까이에서 오페라를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배우들과 관객은 노래로 소통합니다. 배우가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 용어 설명은 관객의 수준을 금세 높여줍니다. 노래, 연기, 엘렉트론 연주로 관객들이 여름밤 벅찬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와 즐거운 문화예술 공연을 선물하는 손길이 더해졌는데요. 박희순 기자입니다. 아산시 상록회 박태순 회장과 한빛문화예술단 박미연 대표는 2023년 8월 17일 어르신 쉼터에서 문화예술 공연의 협약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한빛문화예술단 박미연 대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과 다섯째 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공연으로 재능 기부를 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외로운 독거노인들에게 있어서 한 끼의 점심 식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소중함으로 한 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태순 회장은 어르신들을 매일 만나고 점심을 나누는 일이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희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광영시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데요.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디지털 강국인 한국은 모든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불편과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스마트폰 컴퓨터 기초부터 전문 자격증 과정, 뉴미디어 프로그램 등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과정의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현재 정보통신 사회잖아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누구나 혼자서도 집에서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젊은 청장년층들에게는 정보와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수강생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력을 높이는 한편 동기들과의 교류로 사회활동도 강화하며 각자의 꿈을 향한 노력에 매진합니다. 정보화 수업을 배우면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글 ITQ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정보화 수업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대회를 출전해서 수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초 지식이 없이 그냥 무작정 혼자서 독학으로 컴퓨터를 하다가 복지관에 와서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모든 것을 좀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노인복지관에 가서 그 컴퓨터 지도도 보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광양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경진도의 준비반 수강생 5명은 우수한 성적으로 지역 예선에서 입상했고,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 행복 IT 경진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에서도 400가구 이상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희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최대 14.4% 인상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정부의 73개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순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가 400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월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며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노인이 됐다고 말하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2년 앞둔 지금, 급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곤 있지만 여전히 노인복지망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